네,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오거돈 후보입니다. 추종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을 가장 잘 아는 행정과 해양 전문가,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를 알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단어입니다. 오거돈 후보는 지난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 비서실과 내무부를 거쳐 부산에서만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에다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해서 그 누구보다도 부산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해양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무소속을 선택한 것은 탈이념과 탈정치를 통해서만 부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 시민이 한 덩어리가 될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갖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부산이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들의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꿈꾸는 부산의 미래는 안전한 도시,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이 사후 대응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또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생명 안전의 관점에서 이 재난 문제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오거돈 후보에게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앞에 있습니다. 당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앞지른다는 여론조사도 결국은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행정관료 출신의 해양 전문가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선거전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의 세 번째 도전이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NN 추종탁입니다.